안녕하세요, 홈나터입니다. 방금 한등급으로 연대가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. 근데 이 글쓴이가 웃기게 적었더라고요. 전남대, 전북대, 카톨릭 관동대 떨어졌고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낮은데 연대가 붙었다. 너무 고맙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린 건데 합격 축하드립니다. 어떻게 보면은 잘 이용한 거죠. 근데 댓글 쭉 보니까 난리가 났어. 뭐 수시 폐지를 해야 된다. 이런 애가 들어가면 안 된다. 이렇게. 사실은 수시가 문제여도 이 학생이 이용한 건 문제가 아니죠. 3등급 맞고 연대 애들이 간걸 보고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수시 없애야 돼. 전좀 맞아요. 이런 거 아니고. 아, 부럽다. 아, 솔직히 이거 아니야? 아, 부럽다. 아, 나도 연대 의대. 나도 연대 의대 가고 싶어. 나도 보내줘. 하고 싶어요. 저도 연대 보내줘요. 다시 1학년 입학할래? 그럼 안 가. 이 뭐?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. 학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없죠. 사실은 그 제도를 이용한 거고 그 학생 내신을 받으려고 돈을 주거나 혹은 그 내신 과정에서 알고 보니 엄마 아빠가 연대 의대 교수야. 이 연대 의대 수시 담당자야. 이러면 좀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이 뭐? 그런 게 아니겠죠.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시골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친분이 좋아서 들어간 케이스겠죠. 저도 지방광역시 출신인데 그때 제가 한창 1, 2학번이니까 그때 한창 입학 사정관제 하면 수시가 열풍이 불었어요. 그때 막 개판에서 개판. 얼마나 개판했냐면은 수시 비중 늘려가는데 선생님들도 그게 뭔지 몰라. 그러니까 강남이야 서울 쪽 이런 쪽은 잘 돼 있어요. 논술 학원이나 논문 쓰는 거나 연구나 이런 게 잘 돼 있어. 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아 자기소개서 좀 잘 적어야 되겠거랑 내신 좋아야겠다 이거밖에 몰라. 뭐 대회 이런 거 열리지도 않아. 열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봤자 봉사 깔짝깔짝 하는 수준이란 말이야. 그런 데서 오는 기회의 차이가 좀 크긴 하죠, 사실. 원래 수시 취지는 뭐냐면 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5등에 발전된 거죠. 사실은 특기자는 과학고나 외고나 이런 특목고 애들이 수능 공부는 안 하고 과학 공부를 하니까 이런 애들을 정말 과학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학교 자체 문제를 내서 잘 풀면 입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 고애들이 좀 풀 수 없는 문제를 당연히 그 애들은 풀어서 입학을 하는 거고 혹은 국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수학 경시대 올림피아 나가서 수상한 애들이 입학을 하는 게 그런 게 수시죠 사실은. 와우. 실제로 서울대에서 조사한 자료 따르면은 수시로 입학한 학생이 경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학교를 더 잘 다닌대요. 수시로 입학한 애들은 학교를 착실하게 따라가고 학점도 우수하고 경시로 입학한 애들은 다시 시험 봐서 다시 다른 대학교로 가고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대요. 키과 같은 경우에는 의대 때문에 좀 더 그렇겠죠?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아 이거 학생이 자꾸 사라지니까 수시를 늘려보자 늘린 것도 있고 이제 연대의대 그 사람 쭉 글을 보니까 그냥 운이 좋다. 이제 그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연대의대 합격한 거 축하하고 아 부러워 죽겠어. 부럽다야. 부럽다. 그리고 의대를 입학했잖아요. 축하드리는데 의대에 입학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당신은 유명 스타가 되실 거예요. 이 뭐? 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끼리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십거리 이런 거 되게 민감합니다. 게다가 연대의대는 또 오죽합니까? 일단 서울대 의대도 떨어지고 가는 곳이잖아요. 연대의대가. 연대의대로 정시로 입학하시는 분들은 한 개, 두 개 이렇게 입학하잖아요. 정시 높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 봤을 땐 조금 내가 좀 그런가? 이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제 당신 이미 유명 스타고 근데 뭐 인생은 운이고 운이 잘 작용하신 거고 부러워요 사실 부럽습니다. 학교 잘 다니시고 제 생각에 저는 정시가 좀 늘어나야 된다는 편이긴 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가 많이 지방 없다라는 거고 기회라는 건 대회는 열리잖아. 근데 대회도 좀 적고요.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는 편이죠 사실.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. 제가 서울에서 학원 다니는 애들 보니까 그 학원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좀 많이 없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수시는 지방 쪽이 좀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시를 잘 보는 것도 아니죠. 그러니까 차라리 인강으로 대체가 가능한 정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